동해안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사도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울릉도 독도를 오가는 선사인 시스포빌은 지난 4일 일본인 2명의 독도 배표 예약을 거절했고 앞으로도 일본인의 독도 승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선사인 대저해운은 일본 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국내 승객이 항공이나 숙박 환불 영수증을 제시하면 운임의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